뭐 그런 성적인 발언, 뭐 와이프가 요즘 잘 안 해준다. 근데 뭐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. 디비디방에 가서 우리 좀 취업 나가자. 뽀뽀를 해라. 수습으로서 일을 할 때, 이제 사수와 그 수습 간의 관계가, 수직 관계가 너무 심하고, 이게 업무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어떤 사적인 정말 자기의 그런 욕구의 충족인지 뭐 이런 거에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웬만하면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반란주장 같은 데서 어깨동무를 하고 뽀뽀를 해라. 그 다음이 반 둘이서 술을 마시려고 3차, 4차, 5차, 6차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와이프가 요즘 잘 안 해준다. 근데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.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러면서 업무 시간 중간중간에 태국 마사지, 찜질방, DVD방에 가서 우리 좀 취업 나가자. 한 번은 진짜로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신 적이 한번 있었는데 선배가 오늘도 술을 마시자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오늘 엄마가 응급실에 가셔서 가봐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네가 반항을 하는구나. 실제로 지금 뭐 처음에 있을 것 같은데 다음날 뭔가 업무적인 보복을 당하고 너는 나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너를 업무적으로도 도와주지 않겠다. 갑자기 이제 저녁쯤 돼서는 그래도 네가 굉장히 싸가지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네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. 오늘 또 술 한잔 하자. 내가 술 사줄게. 4개월, 5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끌려다녔던 것 같은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은 다 이런 건가? 나는 어떤 생각을 진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가 나의 엄살인가? 소문이 좀 퍼졌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던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그거를 나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시키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다 상처로 돌아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성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여자가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.